안녕하십니까. 강장원입니다. 이 시간에 난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붙잡는 법은 직필 중봉. 자, 이렇게요. 기본적인 붙질. 예, 붙질 방법은 똑바로 세우되 밑부분을 그릴 때는 약간 숙여서 갔다가 세워서 이렇게 약간 숙여줍니다. 자, 이 부분을 못대가리처럼 한다고 그래서 정두라고 그럽니다. 못대가리 정두. 그리고 여기는 사막이 배처럼 한다고 그래서 당두. 그리고 여기는 쥐꼬리처럼 그린다고 그래서 서미. 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가늘고 약간 굵고 또 가늘어지고, 그래서 그것은 붓질은 눕혀서 갔다가 세워서 약간 숙여주면은 핵이 고르게 납니다. 그리고 직선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리고 예, 또 이 이파리는 이렇게 완전한 이파리도 있지만은 부러진 이파리, 예, 이걸 단엽이라고 합니다. 끊어질 단자 단엽, 잎이 끊어졌다 하는 단엽. 그래서 예, 단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난초 포기 옆에 작은 그 이파리들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도 하고 또 혹은 이렇게 툭툭 찍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기본 획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본 획에 자, 1번 이렇게 긋고 자, 2번 획 요거를 봉안이라고 합니다. 봉안. 즉 봉황의 눈이라고 해서 봉안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꼭 그 눈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를 봉황의 눈이라고 해요. 봉황 혹은 코끼리 눈처럼 생겼다고 해서 상안이라고도 하죠. 자, 상안. 자, 이어서 종이를 바꿔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초잎을 한 포기를 치는데 여기서 봉안 혹은 상안을 그렸는데 여기서 세 번째 이렇게 긋는 이것을 파라고 그래서 봉안을 파했다. 봉안을 파했다 해서 파, 봉안이라. 혹은 아까 그 상안이라고 했죠. 그래서 파, 상안. 혹은 파, 봉안 내지 파, 상안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양은, 이 파, 봉안의 이 모양은 또 변형. 두 번째 핵이 내려가죠. 혹은 세 번째 핵을 이렇게 젖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는 화자들의 마음대로 변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이 이제 한 촉인데, 난초의 한 촉인데, 여기에 양쪽에 붙어 있는
이제 보조되는 이파리들이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데 요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요쪽 요쪽 양쪽에 지금 이런 작은 이파리들, 작은 촉이 있는데 요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쪽에 오른쪽에 있는 요 이파리를 요걸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났어요. 보면은 이 파봉안의 작은 모양인데 사실은 이거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모양을 간추려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물고기의 모양처럼 생겼어요. 여기 눈, 지느러미, 꼬리 틀림없죠? 자, 여기도 요거 꼬리, 지느러미, 눈.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얘기를 할 때 지그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고기의 병이 붙고 즉 지그두 몸두자를 써서 지그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연상을 하면서 그리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부한 이 나초잎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런 것은 꼭 염두에 두셔서 응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설명 종이 바꿔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까는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 이파리 나가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는 좀 빠져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좀 겉돌죠. 그래서 요 사이에 이파리 하나 이렇게 넣어서 그러면 1, 2, 3, 4 네 이파리를 가지고 한 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좌우 물고기 모양을 지그두를 이렇게 그려 넣으면은 편안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물고기 모양 여기서 이렇게 빠는 것도 있고 이렇게 빠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빠져주는 게 좋고 여기에 이제 비어 있어서 이거 하나 추가하는 것은 화자의 그림 그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줘도 좋고 그래서 아까 따로 하나씩 그어주는 것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 이렇게 찍어줘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이파리가 자라면은 이파리가 크면은 이렇게 나가겠죠? 혹은 이렇게 나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촉이 한 촉, 두 촉, 세 촉, 네 촉, 다섯 촉이 번식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런 그 난초잎의 번식 과정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그리면은 난초가 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 식구를 전부 거느린 그 난초 모양이 됐는데, 자, 요 변화를 해봅시다. 좀 길게 가볼까요? 지그두를 이렇게 기대고 맞고 그러니까 이 촉이 거의 파봉한 모양이 거의 갖춰져 가죠. 그러면은 좌우 이쪽은 이쪽에도 크게 그릴 수도 있으나 이쪽에 적게 이렇게 그려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적은 촉이죠. 그러면 요 촉이 약간 더 벌어졌고 요거는 이게 다 따라 붙는데 이 촉이 지금 커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거의 따라가요.
그건 초과하고. 그러면은 자, 한 촉, 두 촉, 세 촉, 세 촉을 그린 난초의 그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이파리들. 이걸 준비를 미리 해 놓으면은 또 식구가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른 변화를 또 보여드릴게요. 아주 그 단순한 변화. 자.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이파리들이 작고 요 이파리들이 긴데 이런 참 기가 막힌 그 세월을 살았네요. 이 난초는 아주 풍상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단엽이 되고 이 이파리 하나 겨우 이렇게 길게 되었는데 이런 것은 화면 구성상 멋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공부와 많은 필력의 연구 그리고 수련이 필요한 과목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경일화가 난이고 일경일화는 난이되 향기가 없어요. 그리고 일경다화는 한 줄기에 꽃이 여러 송이 피는 것을 일경다화라고 하는데 그걸 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파리가 작고 이런 경우는 요거를 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칭. 그리고 일경다화 그건 이파리들이 되게 길죠. 길고 꽃이 여러 송이 피는 것을 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난에 대해서 지금 그 설명을 하는데 지금부터 난 꽃에 대한 그 설명을 다음 기회로 하고 여기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파리 그리는 데까지 난을 그리는 이파리 그리는 데까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